개구리 소년들의 사인이 타살이다, 아니다, 자연사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두개골 손상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다면 이 소년들 죽음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년들의 두개골엔 그날 와룡산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2002년 현장에서 발견된 소년들의 유골과 소지품으로 여러 검사들을 실시했습니다. 독극물과 혈흔 등 많은 검사를 거쳤지만 백골 상태였기에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두개골들의 손상흔뿐. 그렇다면 손상흔들과 비슷한 흔적을 내는 도구를 찾아볼 수 있을까? 박대균, 나주영 교수와 함께 먼저 손상흔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X자가 제일 응원이네요. 저거를 일으키기가 이걸로 찾는 게 좀 어려운. 저거를 일으킬 수 있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우리는 법의학자들의 자문을 얻어 가능성이 있는 도구들을 선정했습니다. 지점토를 올린 두개골 모형. 사람의 두개골 강도와 비슷한 돼지 머리뼈. 생체 역학 테스트 블록을 준비했습니다. 테스트 블록 위에 두피를 대신할 돼지 껍질을 올리고 도구로 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용접 망치로 실험했습니다. 길쭉한 부분은 너무 크고 아니면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도 사이즈가 정사각형 같은 느낌이. 역시 마찬가지 돼지뼈에서도 좀 안 맞고요. 테스트 블록에서 봐서도 좀 동그란 모양 쪽에 가깝게 보입니다. 전지 가위는 어떤 흔적을 남길까? 예, 전지 가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1, 2, 3, 3mm 폭 정도가 되고 길이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m에서 7mm 사이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요 사진에 요게 너비가 아까 한 2mm고 길이가 한 6mm 안팎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크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철원군의 두개골 X자 손상흔과 가장 유사한 흔적을 내는 도구는 버니어 캘리퍼스와 전지가위로 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X자 손상흔은 양날을 가진 도구들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소년들은 두개골에 생긴 X자 손상 때문에 사망하게 된 걸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뼈에 손상이 생기면 치유라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X자 흔적이나 네모 흔적들은 보면 그런 치유된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흔적 자체가 어쨌든 사망 무렵에 생겼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상의 크기가 가로 한 폭이 2mm 안팎, 길이가 한 5, 6mm 안팎 정도라고 하면 정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땅속에 있었고 나온
뼈를 기준으로 뼈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사인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뼈에서 나타나는 이런 골절처럼 보이는 이런 손상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손상과 관련 없이 사망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부르지 않을까. 어떤 원인으로 소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개골의 손상은 소년들이 겪었을 고통을 고스란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이형 혹은 유괴살인사건과 함께 3대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개구리 소년 사건. 아이들이 실종된 때부터 유골이 발견되기까지 그 1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된 걸까요? 1991년 3월 26일 이후 사라진 5명의 소년들을 찾기 위해 연인원 32만 명이라는 대대적인 수색 인력이 와룡산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이 집중 수색하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수색 방향을 원래 도룡동이 있는 데가 이쪽이 아닙니다. 저쪽 금노 능선입니다. 그쪽 지역을 초점으로 수색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수색이 제한된 우리 경력에 소홀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쪽으로는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도롱뇽을 찾으러 간다고 애들이 찾으러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 저수지 주변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막 탐색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이들의 특성을 좀 많이 관가했다. 아이들은 성인처럼 그렇게까지 목표 지향적이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처음에 저수지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다가 얼마든지 이 계획은 바뀌어요. 경찰 수색이 소홀했던 와룡산 동쪽 지역에서 발견된 소년들. 그런데 유골 발굴 작업 중에 뜻밖의 물체가 나옵니다. 탄두가 발견된 것입니다. 각종 탄두가 138개나 든 우유팩도 발견됐습니다. 소년들의 유골 근처에 왜 많은 탄두가 있었을까? 주말에는 이제 그 학교 뒤에 이제 와룡산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통 이제 곤충이나 도롱뇽도 잡으러 가기도 하고 뭐 때로는 그 총알 또 탄피도 주로 많이 또 다녔죠. 승서초등학교 뒤쪽에서 54단 사격장이 지금 기억으로 생각해보면 불과 한 200m에서 300m? 그 정도 거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오픈돼 있었어요. 뭐 출조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다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탄피를 많이 주러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시 와룡산엔 군부대와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사격장 주변에 탄두들을 주우며 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격장 쪽은 수색 지역에서 제외됐을까? 그 많은 그 형사 동원에 가면 수사 뭐 본부 설치고 법석을 떨면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원래 탐문 수사 하는 게 있거든. 그 기본이거든. 탐문 수사에서 그 나와야 되는 기라. 이제 유골 발견하고 탄두가 나오고 난 다음에서야 수사 초기에 대부분 그 나와서 탄환주로 갔겠네. 대부분 수사가 됐었긴데 그거를 한 놈도 물고 오는 놈이 없었어. 형사가. 소년들의 실종 당시 많은 탐문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아이들이 탄두를 주우러 다닌다는 정보는 입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골 발굴 현장에선 연이어 다른 종류의 탄두가 나왔습니다. 사실 안 들어 멋있어. 탄피 맞는데 탄피 나왔습니다. 유골 주변에서 탄두가 발견되자 사람들의 의혹은 군부대로 쏠렸습니다. 그날에 어떠한 부대 활동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 없는 걸로 봐서 그날은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은 것으로 확인됐고 그 이전에 근무했던 인원들까지 추적해서 그 당일날 사단사령부 요 지역에서 훈련한 것이 있었느냐 특히 그 당시에 근무했었던 사격장 관리 선임하사가 현재 사단주임원사입니다. 이 사단주임원사가 사격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날은 전혀 사격이 없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골의 손상 흔히 총상과 관련이 있는 걸까? 탄피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보시면은 왼쪽에 구멍이 하나 있고 그죠? 네. 오른쪽에도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한쪽에 총을 맞고 나간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총알이 뚫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들어가는 곳은 작고 속은 넓고 나올 때는 속이 좁고 바깥이 넓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두개골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나중에 헬리콥터 수도 있고 총알에서 생기는 개구리 소년들 실종 후 군병력이 동원돼 와룡산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그 거기 사격장에 애들이 탈피적으로 많이 갔다는 걸 알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는 것은 제가 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수색 당시에 군인들이 그쪽으로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고상인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들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직접 좀 그 내가 잘못했는 거는 현장 안 가봤어. 밑에 지시 직원들 시기만 했는데 사격 안 했다 하는 거 하고 의아하러 확인해봐라 했는데 사격 안 했는데 뭐 아들 군인들이 뭐 빗나가 죽었니 어디 그 말도 안 되는 기고 그럼 그 불문을 붙여버렸거든. 거기라고는 그 사격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하니까 그거 무시해버린 게라. 그런데 와룡산 군부대와 관련해 제보할 게 있다며 한 제보자가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개구리 소년이 이제 철마다 한 번씩은 또 계속 기억나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제가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닐까? 길까? 이런 어떤 고민? 이게 맞을까? 이제 그런 거였죠. 제보자 김 씨가 93년 와룡산에서 신병 교육을 받을 때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훈병이었기 때문에 사격 훈련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격을 끝나고 나서 착출이 돼가지고 태권도 도복을 입고 그 수동으로 이렇게 타격대를 올리는 그런 그 임무를 맡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그 김장에 쓰는 큰 그 다라 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한 명하고 더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있지 하고서 통을 한번 열어봤거든요. 근데 첫째 번 통은 지금 기억나는 게 거기에 아이들 가방, 그 다음에 벨트 뭐 이런 게 좀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날 다시 사격을 하고 나서 또 배정을 받아서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위치에 고무통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좀 기분이 왜 이런 게 여기 있을까 오늘 열어봤는데 근데 살점이 없는 그 완전 뼈만 있는 그런 동생의 흉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코 부분인 것 같은데 코에 언저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만 약간 풀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그러니까 피가 오래되면 새카맣게 가는 자국이 좀 보이긴 했는데 그걸 좀 유심히 보려다가 뒤에서 기관병분이 소리를 질러서 닫았어요. 29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김윤성 씨. 여기 사루 중에 한 곳에서. 네네. 아마 저 이쯤이었어요. 중간 정도. 중간에서 약간 위에. 저희가 소로길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거 보고 난 뒤에 이제 통이 이쪽에서 있었고 그리고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는? 네, 못 봤죠. 그래서 제가 그 여쭤봤었어요. 나 소장님한테. 근데 거기가 사격장이었고 거기서 불과 멀지 않은 곳에서 아이들이 발견됐다. 좀 그래서 좀 섬뜩했죠. 윤성 씨가 봤던 통 속에 붕대 감긴 이상한 물체는 무엇이었을까. 얼마 전 그는 개구리 소년 사건 수사팀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제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사할 사항이 생기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이 제보 내용에 대해 알고 있을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저희 측에서는 관련돼가지고 어떤 뭐 확인된 사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따로 답변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와룡산 군부대와 관련된 증언은 또 있었습니다. 개구리 소년들이 실종된 3월 26일 오후 4시경에 소년들과 군인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증언. 26일 당일날 목격했던 목격자의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도룡영화를 짓고 있었고 빨간 모자 쓴 군인이 막 쫓아냈고, 그리고 또 그 다섯 명 아이에게 한 명은 도룡영화 하나 달라. 요거 하나 달라고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교관인데 독수리 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쓴 교관은 아무래도 훈련을 야외 유격 훈련이라든지 뭔가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훈련하는 이 군인들과의 동선이 겹친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용의 선상에 있는 그 군인들은 조사가 안 됐냐고 해요. 근데 사격도 안 했다, 훈련도 안 했다. 근데 왜 군인들이 나오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개구리 소년들이 군인에게 쫓겨났고 다시 산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 개구리 소년들을 목격한 지점을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면 빨간 모자 군인을 만난 지점은 당시 수색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초동수사에 딱 접해보면 탐문수사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사람들 탐문수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진술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이후에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큰 이제 사건 해결의 큰 열쇠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관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마을에서 함께 놀던 다섯 명의 소년들. 도롱뇽 알을 잡으러 집을 나섰던 소년들은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11년째 실종 상태였던 소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 순간. 경찰 수사상의 문제는 유골 발견 현장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과학수사계와 법의학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파출소 직원이 유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발굴했던 겁니다. 발견 다음 날에야 제대로 유골 발굴 작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명의 위쪽에 있던 부분은 밖에 나왔고 아랫부분을 파묻혔던 제대로 발굴했고 그렇죠. 온전하게 발굴한 건 이제 한 구밖에 없고. 한 구고 나머지는 부분 부분이죠.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그런 저 파악했을 그런 가능성은 확실히 많이 있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발굴이라는 게 이렇게 유골인 경우에는 매장해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체 자세가. 아이들이 발견된 이 장소는 어떻게 보면 증거의 보고입니다.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증거의 보고라고 봐야죠. 사체의 모습 하나를 보고도 판단할 게 많아요.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수사를 소홀히 했고 유골 발굴 현장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의학팀에서 와가지고 그 항구를 발굴을 하는데 무려 8시간이나 걸리는 걸. 그 전에 내부는 이미 삭과 곡괭이로 마구 짧은 시간에 다 파헤쳐졌더라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정말 그 참 너무 현장을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법원은 초동수사와 유골 발굴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저희도 꼭 뭐 승소한다는 것이 목적보다도 경찰이 뭔가 잘못된 점을 좀 지적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감안해서 좀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잘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는 의미가 컸죠. 예, 뭐 꼭 재판에서 승소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근데 아직까지도 그 의문점이 많이 해소되지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91년 개구리 소년 실종 당시부터 사건 취재를 해왔던 김재산 기자.
그의 취재 수첩엔 31년 전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뭔가 오락실을 갔다 왔는데 다시는 안 가야 되겠다. 예. 뭐 그리고 또 평소에 말썽을 한 번도 안 부렸다. 이건 누구의 누나가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당시 이제 이 메모했는 걸 보면 애들이 참 착한 애들이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하루 뭐 아이들이 용돈이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였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종식이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서울에 출장도 다녀오고 수시로 만나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아주 좀 아주 특별하게 지냈죠. 지냈는데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은 가슴이 짠한 게 종식이 아버지가 이제 애들 실종되고 난 뒤에 대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대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종식이 오면은 그냥 들어오라고. 다섯 명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김종식 군. 종식아! 종식아! 무쪽에 신약차야 물러가거라 폭발이 아리 사흘 동안다. 아들을 찾아 생업을 중단하고 전국을 헤맸던 종식이 아버지. 한순간도 종식이가 돌아올 거란 희망을 놓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집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종식이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끝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식이 아빠, 그래도 종식이 찾습니다. 조금만 더 계셨으면 이거 보고 되어 있을 것. 같이 만났었겠지. 그리고 소환은 아주. 그렇게 갖고 있겠지, 내가. 사람 안에 있어달란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도 저버린 채 유골로 돌아온 개구리 소년들. 그 후로 20년이 흘렀지만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구경찰청 장기 미제 수사팀에서 개구리 소년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한 최근의 가설과 제보들을 포함해 수사 진행 상황들을 문의했습니다. 저희가 네. 2019년 9월부터 재수사를 하면서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리고 제보 및 증거물 재감정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신빙성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이 발생한 사건도 있는데 장기 미제 사건에 매달려야 되는 부분이 그 행정 효율성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기는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을 수사하는 경찰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이 있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한 그런 범죄를 한 사람들도 완전 범죄는 없다는 인식이 생겨서 범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 시간 지나면 그냥 잊혀지더라. 그러니까 놔둬버린다. 낭비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30년 거 이제 버리고 20년 거 이제 버리고 그다음 10년 전 거 버리겠네요 이제 점차.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단어고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그것들을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수색과 탐문 등의 초동 수사에서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 유골을 빨리 찾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확한 사인조차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소년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두개골을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에 기증했는데요. 하루빨리 이 소년들의 사인을 정확히 밝혀내는 일만이 하늘에 있는 5명의 소년들의 넋을 달래고 자식 잃은 부모님들의 애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길일 겁니다.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소년들의 사인을 밝히는 그날까지 수사는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찰 당국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와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제보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PD수첩에서는 GHB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위 약물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